이 아이템은 왜 이제 발견했지? 비교적 짧게 나오기 때문에 멋진 실루엣이 연출되더라고요. 지금 구매할까 말까 고민 중이네요. 바나, 매년 12월 이 시기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즌 오프인데 우리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아이템들은 항상 품절 크리가 떠서 구매하지 못하신 적 많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템이 세일까지 한다면 우리 반바지들이 그토록 사고 싶었던 시즌 오프 아이템 구매를 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늘은 시즌 오프로 가격이 다운된다면 구매할 만한 아이템, 구매 후 후회하지 않을 아이템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해드릴까 해요. 왜냐면 세일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영상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되 소개해드린 아이템 중 마음에 드셨던 아이템이 있으셨다면 미리 체크해뒀다가 재빠르게 낚아보시기 바래요. 그럼 제가 선정한 아이템 바로 봐볼까요? 첫 번째는 벨리의 모크넥 스웨셔츠. 이 아이템은 왜 이제 발견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매력있는 아이템이에요. 이게 원단은 950g의 고중량 줄이 원단이 사용되어서 전형적인 맨투맨의 몸판 베이스 를 보여주는데 밑단과 소매에 시보리가 없어서 좀 더 깔끔한 실루엣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거기다 기장이 작은 사이즈 기준 66cm로 비교적 짧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레이어드에서 자주 활용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모크넥 형태이기 때문에 겨울 아우터의 이너로 아주 멋스럽게 활용할 수 있을 헤비 이너이지 않나 싶네요. 다음은 이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캐시미어 하프로 렉 스웨터. 이 아이템이 매력적이었던 이유, 울 캐시미어 혼방 원단으로 원사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소프트하고 밑단의 시보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뜨려 연출해도 멋스럽고 바지에 넣어 입어 착용해도 멋진 실루엣이 연출되더라고요. 올해 다양한 모크넥을 영입했었지만 니트 한정 저는 이 아이템을 가장 많이 착용했던 것 같네요. 다만 기장은 65cm로 기재되어 있긴 한데 체감상 기장은 67에서 68 정도 됐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아워셀브스. 이 브랜드는 매력적인 원단과 브랜드만의 감성으로 표현하는 실루엣과 디테일들이 너무 멋진 브랜드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눈여겨봤던 브랜드인데 그중 제가 원픽으로 장바구니에 담았던 건 파이널 릴렉스드 블루종. 이 아이템은 뭐랄까, 비교적 짧은 기장감과 대비되는 볼륨감 있는 실루엣이 제품의 무드를 크게 대변해주더라고요. 또 넥은 제품 상세 사진 처럼 오픈해서 착용해도 이쁜데 이렇게 지퍼를 끝까지 올려 착용했을 때 굉장히 멋있는 비주얼링이 연출되더라고요. 보시면 밑단에 스트링도 있고 연출하는 맛이 있는 아이템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세일까지 가기 전에 품절될 것 같아서 지금 구매할까 말까 고민 중이네요. 다음은 아워셀브스 커넥션 후드인데 어떻게 보면 일반 후드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소매립이 시보리가 아니라 밴딩이고 이 아이템도 밑단에 조임 스토퍼가 있어요. 그래서 밑단을 조여서 좀 더 크롭한 기장으로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코디하는 맛이 있을 후드이지 않나 싶네요. 저는 모델처럼 레이어드에서 한번 활용해보고 싶은데 이 아이템도 세일 전에 사이즈가 다 나갈 것 같으니까 주말 중으로 고민 후 돌격해봐야겠네요. 이번은 이전에도 소개해드린 프리즘웍스 디비전 피쉬테일 파카예요. 이 아이템은 제가 올해 영입한 헤비 아우터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이기도 한데 이게 상단 하단이 탈부착이 가능 모두 부착하면 재해석한 피쉬테일 파카. 이렇게 해체하면 크롭한 기장의 피드 자켓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데 약간 아워셀브스처럼 크롭한 기장감에 볼륨감 있는 실루엣이 연출돼서 이 불리한 자켓 형태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또 원단의 표면이 리스탑 원단의 텍스처 느낌이 나서 실루엣과 원단감으로 너무 매력적인 아이템이었어요. 보온성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자주 착용하고 있네요. 혹시 저와 니즈가 같으셨던 분들은 이 아이템 아이템 세일하면 바로 겟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토니웩 엄브로 콜라보 리버시블 다운 자켓인데 올해 국내 브랜드 한정 베스트 숏패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충전재 스펙도 너무 좋고 제품을 이루고 있는 원단감 그리고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또 보시는 것처럼 리버시블 형태로 평소엔 레이어가 나눠진 숏패딩 뒤집으면 우분파카 형태로 활용이 가능해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다양한 두 개의 멋을 잡을 수 있는 아주 멋진 아이템이지 않나 싶네요. 혹시 큰 세일폭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면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유니폼 브릿지 프리마 로프트 몬스터 쇼파카. 이
아이템은 쇼패딩 컨텐츠 때 보여드리려고 셀렉해놨다가 결국 제외한 아이템이었는데 딱 오리지널 레벨 7 파카에서 최소한의 근감만을 유지한 채 현대식의 멋으로 재해석한 아이템으로 실루엣과 제품을 이루고 있는 볼륨감 그리고 쉐입들이 너무 멋있는 아이템이에요. 보시면 4개 높이가 굉장히 하이하고 기장은 짧고 소매 기장은 비교적 길게 연출돼서 높낮이의 대비가 너무 멋스럽더라고요. 또 이렇게 넥 안에 후드를 빼서 착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연출하는 맛이 있는 밀리터리 베이스의 아이템이지 않나 싶은데 충전재가 실제 야전에서 취약한 오리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 육군에서 직접 의뢰해서 개발한 프리마로프트 충전재가 사용되었어요. 저는 사실 이 충전재의 이 가격 납득은 가지만 국내의 소비자들이 20만원대의 덕다운, 구스다운도 아닌 인조 충전재를 사용한 파카를 과연 맘 편히 구매할 수 있을까 생각돼서 추천 영상에선 제외했었는데 혹시 세일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구매할 만한 아이템이니까 저처럼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시즌 오프 시작하자마자 돌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막상 제가 끌리는 아이템 위주로 셀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살만한 아이템이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아직 세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리고 유독 아우터나 상위류 아이템들이 많았는데 본격적인 시즌 오프가 시작되면 상위 하위 할 것 없이 매력적인 아이템들만 빠르게 셀렉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영상이 우리 반바지들한테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